뭐 열심히 많이 하셨어요? 학교 간 그런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스트레스가 나쁜 겁니까? 응? 스트레스가 나쁜 건것 같아요? 응? 스트레스는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죠.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오케이. 자, 얼마나 준비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Monkeys have fur. 오케이. 그렇죠. Monkeys have fur.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래서 얘는. 그렇죠. NK는 뭐가 된다 했더라? 킹이 된다 했어요? 그렇죠. 웅크 된다 했고요. EY는 E. 그래서 머웅키가 됐네요. 그 다음에 A는 에 윤, 아, 해, A다. 그러면 합쳐서 헤이 뭡니까? Monkeys have fur. 에도 에. 그래야지 have가 될거 아니에요. have가 a가 아니고 이때 e가 있어도 예외적으로 그 규칙을 따라 무조건 e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얘 이름을 불러도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닐 때도 있어요. 이유는 그래서 뭐가 됐다? monkeys have fur. 뭔 소리예요? 그렇죠. 원숭이한테 털 났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그렇죠. Monkeys have fur. 오케이. 계속해서 가볼까요? Some monkeys live in zoos. 뭐래요? Some monkeys live in zoos. Some monkeys live in zoos. 오는 아이는 이 그렇죠. 오는 우죠, 우. 그래서 뭔 소리야? Some monkeys live in zoos는 그렇죠. 동물원에 사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Many monkeys live in tree. 얘는 왜 소리 안 내? Trees. Okay. Many monkeys live Many monkeys live in trees. in tree. Okay. 이는 eat. 이 하고 즈. Okay. 뭔 소리예요? 많은 원숭이들은 나무에서 산다. Okay. 준비 열심히 했네. 오케이. 계속해서 뭐였더라? Many monkeys live in trees. 그렇죠. 준비 열심히 했군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열심히 준비했나 봐요. 형아가 아빠가 없어가지고 형아가 공부하면서 게임 못하게 해가지고 싹다 해버렸어요. 형이 잘하네. 오케이. 가볼까요? Monkeys. Climb well. 오, 잘 읽는데? Monkeys climb well. Monkeys climb well. Monkeys climb well. 오케이, 아이는 오케이, 그러면 클림 될것 같은데요. 클림이 아니고 얘가 뭐였어요?
climb이죠. climb. 그럼 아이가 I there climb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오케이, B는 소리가 안 나죠. MB로 끝났을 때 B는 소리 내면 소리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소리를 그냥 안 냅니다. 이런 걸 보고 무음이라 그래요. 무음. 아무 소리 안 나는 묵념 알지? 묵념. 묵념이 뭐예요?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는 걸 묵념이라 그러죠. 그래서 무음이라 합니다. 이 소리 안 나는 걸. 그 다음에 이는 오케이. 그러면 will입니까? 아닌데요. where인데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읽고? Monkeys climb where? 오케이, 무슨 뜻이다? 원숭이들은 잘 온다. 그렇죠, 잘 올라간다 뜻이죠. 그래서 Monkeys climb where? climbed, climb. R처럼 소리 내고 있어. Crime이 아니고요. Climb입니다. Climb. L은 L답게 을 소리 느낌 나요. 내줘야죠. 그, 어, 아이. 그, 어, 아이. 하고 M이 있으니까 받침미음. Climb. Okay. Crime이 아니고 Climb인데 자꾸 R 발음을 내네요. 자, R은 혀가 뒤로 넘어갑니다. 목구멍 안쪽으로. L은 반대로 혀가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climb. 혀가 밖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였더라? Monkeys climb well. 오케이, 계속해서. This monkey and orange. Okay, this monkey eats This monkey eats an orange. an orange. Okay, 그래서 이 A는 E. E, TS는 Two. two. A는 A. 네, 그렇지. 그래서 orange. 오케이, this monkey is an orange. 뭔 소리예요? 원숭이들이 어디 있어 여기에? 원숭이들입니까? 응. this가 무슨 뜻이던가요? 단어장에. this가 이 원숭이가 먹는다 오렌지를 이 뜻이죠. 원숭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S가 붙었습니까? 원숭이들하게. 이 원숭이가 오렌지를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뭐였더라? This monkey is an orange. 네, 이츠 아니었나요? 이츠? 이, 잇 아니었나요? 오케이, 계속해서 Most monkeys have tails. Most monkeys have tails.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죠? 아, AI는 그렇죠, A죠. 그래서 tails죠. Most monkeys have tails가 뭔 소리예요? 대부분의 원숭이들은 꼬리가 큽니다. 그렇죠. 뭐였더라? 테일은 꼬리죠. 예. 단어장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Most monkeys have tails. tails, tails 느낌 살려서 tails.
네, 이게 뭐예요, 영어로? most. Most. Okay, 계속해서. This monkey howls. 그렇지. This monkey howls. Okay, OW는 그러면 holes인가요, 갑자기? 이게 howls라며 howls. 그래야지 howls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뭔 소리예요? This monkey howls. 이 원숭이가 울부짖는다. 그렇죠. 그래서 This monkey's howl. This monkey z입니까? This This monkey, monkey. monkeys 해야 될 때가 있고, monkey라고 해야 될 때가 있고, 영어에서 뭘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몇 마리예요? 한 마리요. 그럼 monkeys야, monkey야? 몽키요. 예, 그래서 얘가 뭐였어요? This monkey howl. 그렇죠. 계속해서. Baby monkey are called infant. 오케이, 여기 이거 있는데? 여기에 이게 있는데?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얘는 L. 그러면 이렇게 하면 Kale인가? Kale? 이거 Cold라고 아까 읽었는데 너 Cold? Baby monkeys are called infants라고 하지 않았나요? Baby monkeys are called infants. Baby monkeys are called infants. Are, 오케이. 오케이. are, are, are. 그러면 Cow이네요. Cow. Called? 그렇죠. Called. 오케이, 아이는? 이, 에이는? 에, 티에스는? 오케이, 그래서 베이비 몽키즈 아 콜드 인펀트. 뭐 아까보다 읽는 게더 이상해졌어. 뭐라고요? Baby monkeys are called infants. 그렇죠. 뭔 소리예요? 아기 원숭이들은 infants라고 불린다. 그렇죠. 베이비 몽키라고 하지 않고 인펀트라고 부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새끼일 때. 오케이, 뭐였더라? Baby monkeys are called infants. 그렇지, 그렇게 말하면 돼. Baby monkeys are called infants. 오케이, 계속해서. Have you seen a monkey? 오, 잘 읽네. Have you seen a monkey? Have you seen a monkey? 뭔 소리죠? 이건 뭔가 좀 익숙하네. 여러 번 했어, 사실. 나는 동물이니 원숭이인데. 그렇죠. 뭐였더라? Have you seen a monkey? Have you seen a monkey? 오케이, 잘했고요. 그 다음에 노래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할 거니까 연습은 계속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12시에 숙제 검사를 해봤거든? 숙제 검사를 해봤는데, 숙제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선생님이 이틀씩 시간을 주는데 왜 연습을 미리미리 안 해놓을까? 응? 미리미리 하세요.
네, 힘들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요. 왜 선생님이 시간을 충분히 주고 조금씩 하라고 하는데 왜 막판에 하면서 힘들다고 하는지 선생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응?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잘했어요, 오늘. 안녕.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준비됐습니까?